근데 이 집이 맛있다고 그러던데? 저 와봤어요. 너는? 네. 사장 얼굴에 준원이라고 너 소개시켜줄게. 네가 아주 좋아할 스타일이야. 그래요? 의리 있고 아. 잘하고. 자, 감사합니다. 찾아주셔서. 아, 매일 봐도 반가워, 준원이. 오랜만에 보시면. 아니, 나는 매일 봐. 아, 자주 볼게요. 용이하고 밥 먹어보는 건 처음이다. 밥 먹는 자리에 가서 내가 돈을 내준 적은 있어도. 아, 맞아. 애들은 그런 걸 다 얘기해, 나한테. 그럼 얘기하면 좀 그런 거야. 안 하냐? 아, 너는 안 하지? 넌 내가 너한테 잘해주고 애들한테 얘기 안 하지? 해, 다 해. 너는 아, 많이 했잖아. 네, 많이 했지. 잘할 것 같은데? 멋진 친구잖아. 또 불면 나 안 돼, 안 되잖아. 이걸 또 야 한 번 쳐먹은 거 같고 그걸 어떻게 하는 사람이? 아, 한 번 치면 그래도 이렇게 한 번 치고 쥐가 나보다 잘 치니까 다시는 안 쳐. 그걸로 이제 굳히는 거야. 아, 리벤지를 또 해야죠. 아. 한번 붙어봐봐. 나는 네, 오늘 네. 이 자리에서 꼭 밝힐 게 하나 있는 게. 아 왜? 난 김주현이 진짜 멋쟁이에서. 아 왜 내가 멋쟁이라고 생각해? 오늘 뭐 방송 뭐 이런 거 촬영을 하다가 난 진짜 너한테 해주고 싶었어. 또 아들이랑 큰 아들이랑 뭐처럼. 저녁도 오래간만에 간만에 둘이 또 하는데 우리가 또 불러주고 하여튼 오늘 이 자리가 의미가 있는 그럼 결혼 준비하느라 바쁠 거야. 여자친구가 나고 아 괜찮더라. 여자 인상 좋더라. 네. 인상 딱 보면 알아. 너 주인 그 인상이 좋냐? 아 난 너 나 인상 보고 나서 좋아한 거지? 첫인상. 아니 너는 그런 게 있어. 너 같은 스타일이 목소리 크고 막 성질이 불같고 그래도 마음이 따뜻한 면이 있고 약한 면이 있어. 네가 난 너의 그런 면을 보는 거지. 너 같은 애가 또 사기 잘 안 쳐. 사기를 잘 안 치는 게 아니라 사기를 치면 자존심 상해.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윤수 네가 누구한테 사기를 쳤어. 맞다. 근데 너에 대해서 뒷담화할까 그 사기꾼 나쁜 놈. 너는 그걸 들으면 못 참아. 못 참아. 그래서 넌 안 해. 정확히 안 해. 그럼. 그럼. 야 너 머리 스타일 너 용이처럼 한 거 아니야 일부러? 근데 짧게 자르신 게 더 좋으신 것 같아요. 아, 지금이 훨씬 나. 옛날 그 헤어스타일은 뭐라고나 하면 할까 좀 덜 세련돼있지. 네. 뭘 모르지 패션을. 근데 젊었을 때는 진짜 그... 얘기해 주지 왜 얘기 안 했어? 다, 기분 나쁘지. 너한테 그런 얘기 하잖아. 너 지금 와서 이렇게 하니까 너 좋아진 상태에서 좋아졌다 하니까 네가 그런데 내가 그거 가지고 너한테 외모에 대해서 얘기하면 아 우리 나이 때는 기분상을 그렇잖아 형아. 정말 잘하. 기분 나쁘지. 진짜 내가 오늘 내가 너는 좀 의리가 진짜 진짜 그러니까 뭐 이런 운동은 좀 더 차야 되는 거 아니야? 아 차고 있으니까 준원아 야 여기 사장이고 안녕하십니까. 윤준원 사장이고 반갑습니다. 미술계를 뒤흔들고 있는 부자야. 요리 3개 시켰는데 뭐 서비스 해주고 싶은 거 있으면 해봐. 뭐 지금 촬영되는 거 촬영되고 있는 거야? 저 촬영되는 거 너 실제 모습을 네 자신이 좀 볼 필요도 있고. 근데 그거 있는 것 같아. 방송에서 자기에게 나오는 거 그거는 한 번씩 자기 한번 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아. 많이 봤어요. 많이 봤는데 이죠. 방송 나왔어요. 방송 많이 나왔는데. 아니 좀 많이 나왔는데. 근데 방송 많이 나왔어? 아이 나왔어. 근데 무슨 셰프 옷 입고 무슨 모자 쓰고 그런 것만 봤지. 그거 나온 게 다르지. 아, 진솔하게 대화하는 거. 너 그 진솔한 장면은 하나도 없잖아. 진실이 하나도 없었잖아. 오늘은 진실로 한번 얘기해 봐. 동식은 진실이지. 제일 내가 친한 친구. 제일 닮았어. 얘 안 닮고 얼른 제수아 내가 막얘 옛날에 얘 이렇게 해병 당하기 전엔 다 소주 먹으면 뭐라 할 줄 알아? 얘 뭐 얘가 안 나한테 아버지라고 하면 없어. 몸이 안 닮았다. 야 유수야 닮았는 거야? 야 유수야 유수야 문서이가 잘생겼어. 어머니를 본 거지. 어? 근데 너를 안 닮았어. 그럼 네가 못생긴 거냐? 야 그러면 내가 무슨 뭐 탐 크루즈 안 닮았어. 그럼 나 못생긴 거야? 아 되게 싫어. 아니잖아. 아니 그게 뭘? 너 나보다 못생겼잖아. 아 알아. 알아. 많이 닮았네. 누구야? 아니야. 지금 인사 좀 먼저 나오는 거야? 안 해야 된다고 생각해. 이제는 음식을 좀 많이 알고 파인 레스토랑을 좀 많이 자주 다녀야 돼. 맞아. 그래서 문소희 가끔씩 밥 좀 사주려고 그래. 네. 셰프도 소개해주고 그러면 네. 네가 파인다이닝 같은 데 가서 이렇게 손님 모시고 가가지고 셰프랑 또 아는 척도 하고 그러면 이게 우상이 확 커져. 맞아. 외국에서는 정말 능력인 사람이 레스토랑에서 셰프를 다 이렇게 친근감 갖고 있는 게 제일 인기 땅이야. 맞아. 어? 없어. 이게 트러플 란자우스인데 요즘 나온 요즘 이제 여기서 뜨는 거야. 맛있는데? 맛있어. 진짜 맛있어. 란자우스가
사실 만들기 어려운 거거든요. 진짜. 돈을 많이 버리세요. 까차. 성공하세요. 오, 장난 아닌데? 이거는 줘봐봐. 내공 잘 가르쳐서 설명해 줄게. 어. 치에따이라는 거 접대. 접대. 내공 좌명주라는 거는 이건 뭐냐면 우량해. 우량해 회사에서 회사에서 자기들이 VIP들한테 주려고 따로 만든 술이야. 리미티드. 그래서 이렇게 써 있잖아. 중국은 거짓말 못해. 여기 마크도 했잖아. 병 좀 여기다 이렇게 한번 비춰봐봐. 병 상태. 글을 보여주니까. 아, 글을. 글이 굉장히 중요한 거야. 저 앞으로 와, 그러면. 응. 글이 굉장히 중요해. 이런 술은 못 먹어요, 우리 한국에서. 그리고 중국 내에서도 왜 먹냐면 이 술에 중요한 게 이거는 멘보샤. 멘보샤. 이게 핫소스인가? 소스가 뭐지? 칠리소스. 칠리소스, 핫소스. 뭐예요, 저거? 고추 유린기요. 고추 유린기인데 여기서 고추를 듬뿍하고 이 안에 이제는 닭고기가 있잖아. 유린기니까 네가 알 거 아니야. 요게 여기에 시그니처지. 야, 진짜 너무 맛있다. 진짜. 좋은 재료를 쓴다는 거는 무조건. 무조건 좋은 재료. 무조건이네. 오케이. 쭈꾸미에서 나오는 그 타우린하고 그런 게. 그날 전날 맛이 이빨 먹었나 이거 와서 점심에 네. 밥 말아서 양파랑 이거랑 진짜 됩니다. 막 먹으면 다 깨는 거야. 근데 일반 짬뽕 먹으면 제가 다음날 술을 먹고 해장하면 속이 쓰린데. 속이 쓰려. 쭈꾸미는 안 쓰립니다. 가까우시면 많이 드세요. 좋네. 쭈꾸미 짬뽕이 있습니다. 그걸 딱 드시면 해장이 빨리 됩니다. 네, 작게. 미술이라는 게 되게 좋은 게 정말 다양한 분야 사람들이 다 모이는 거죠. 그렇죠. 미술, 뭐 음악 뭘 하잖아. 뭐 영화 그러면 정말 잘하면 이게 되게 바깥다 시켜야 돼, 제대로 하려면. 미술은 이거로 음식이야. 이게 홍래 관장이 미술을 보고 어디가요? 그 다음 레스토랑 가잖아요. 미술을 관람하고 그 다음은 다시 미술을 먹으러 가는 거예요. 좋아하시는 분들, 네, 미술 많이 수용하시는 분들 보면 미술품은 기본이 있습니다. 근데 일단 이 음향기가 또 어마무시해요. 지금 그거 보고 네. 놀라고 그리고 또 사모님들이 다 주방에 엄청 또 관리도 많이 하시고 근데 삼박자가 제일 잘 맞는데 그 음향 미술은 요리는 진짜로 가리비 냉동 제품이고 고객들 먹는 취향을 보니까 네, 지금 툭불 요거 툭불로 했습니다. 아 저번 거랑 똑같네. 네, 아름, 우리 저번에 먹었는데 보통 우리 한국 분들이 장육하고 이 고기는 안 남기고 다 드시더라고요. 네. 나머지 뭐 관자라든지 뭐 송아라든지 입맛 안 맞게 많이 남겨서 그래서 좀 심플하게 하면 어떨까 해서 만든 게 그냥 심플하게 전복 장육만 해서 냉채를 만든 거죠. 근데 이걸 하고 나서 보니까 이거는 이렇게 하니까 젊은 분들도 이 전복 장육 냉채를 찾더라고. 아, 재밌어. 나는 내 친구 중에 일본이 무슨 뭐 장인 정신으로 해가지고 가업을 이어받고 어찌고 저찌고 하잖아. 근데 그게 그냥 자연스럽게 되는 거야. 왜냐하면 우리 문석이가 아버지가 하는 그 사업 이외에 딴 거를 문석이도 뭐 하고 싶은 게 있을 거야. 근데 너무 시간이 걸려. 해도 그게 될지 안 될지도 모르고. 근데 윤수가 다 이루어 놓은 미술에 관한 그런 게 있어. 딴 사람은 여기서 시작하는 걸 여기서 시작해가지고 팍팍 키울 수 있어. 그러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. 일본처럼. 난 그렇게 생각해. 네가 만약에 모은 재산이 그냥 눈에 보이는 재산이 100억이야. 근데 네가 알게 모르게 쌓은 미술계의 인맥 그리고 너의 그 지적 재산 이런 게 정말 500억, 1000억이야. 그러면 줄게 너를 안 주더라도 그냥 갖고 있는 거야. 은연 중에 있는 것들이 결국엔 제가 배움이 되는 거고 또 제가 그렇게 있으면서 이제 아버지가 이제 내가 얘기하고 싶은 게 그게 500억, 1000억이라는 거야. 그 소프트웨어가 얘한테 있어서는 그게 발판이 되면서 어느 날 갑자기 500억을 팔 수 있고 1000억을 팔 수 있고 그렇게 되는 거야. 맞아. 맞아. 네 말이 맞아.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나는 어느 날 갑자기 의사가 됐어. 그래서 나는 맨 땅에 헤딩을 했는데 제가 공부를 열심히 했고 그래서 정말 제일 좋은 과라고 했던 1, 2등이 가는 마음과를 갔었고 그래서 나는 내가 알아.
내가 나 혼자서 하는 게 너무 힘들다는 거 알아. 알아? 아는데 문석이가 능력도 있지만 그래도 네 덕에 그거를 빨리 깨우쳐서 하는 게 좋다는 거야. 배포가 있어, 배포. 아, 그래서 석유도 안 나고 석유도 안 나고 다이아몬드도 안 나는 일본이나 우리 같은 데는 그냥 가업을 잘 물려받는 게 좋다는 생각을 내가 항상 사람은 가업을 하면 진짜 배포가 있어요, 남자는. 딱 자꾸 둘러보다가 제일 비싼 게 얼마야?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. 그럼 내가 이번 달에 배당금 받은 거 빼고 포르쉐 안 사고 이거 사면 되겠네 하고 이걸 사줘버린 거야. 첫 세일즈가 그러니까 그 형이 그걸 세일즈 첫 세일 제 인생에 차를 사야 되는데 내가 안 사고 내가 했으니까 너는 그 자신감으로 나한테 더 잘해라. 그러니까 진짜 많이 받았어요. 그러니까 그 자신감. 그러니까 뭐 그렇게 되더라고요. 첫 스타트가 스타트를 자신감이지. 근데 내가 볼 때 문서가 이렇게 좀 평소에 하는 행동을 보잖아. 이게 네 아버지보다는 인간관계가 더 좋아. 얘기 좀 그만해 남자. 야, 왜 이제 방송도 나오는데 좀 나한테 칭찬 좀 해줘라. 이거 아니야, 다 무서워. 내가 네 아버지 칭찬 안 했어? 아니, 저는 네 아버지도 내가 좋다고 그랬잖아. 좋은 사람이라고. 근데 정말 스타일이 다른 거 같아. 아들이 더 낫다고 그런 거에 대해서 질투심을 느끼는 거야? 쓰레기네. 준영이랑 술 먹을 때 제일 해봐. 왜냐면 얘는 가식도 그 애도 자기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그리고 나랑은 좀 진짜 각별하게 네. 잘 맞는 것 같아. 자자 준현이가 더 어떻게 보면 인간적일 수 있고 더 좋아. 아 진짜 이게 야 이거 사면 안 했는데 이건 누구 남도 관계 없는데 진심으로 해. 있어요. 아니야 네가 내 칭찬하는 거를 안 끊어. 방송 안 해 끝난 거야? 계속해. 계속하는 거죠.